안녕하십니까 H매입전세임대사업처 강은주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어, 태, 문화예술 관련 테마형 임대주택 라운드 테이블 개최를 위해서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좀 소개를 이제 부탁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크게 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그 중에서 특히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매입 임대 주택에서 분화 발전된 테마형 임대 주택 공모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공공 주택 사업자, LH나 뭐 SH, 경기 도시 개발 공사 같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이나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그래서 공공임대는 임대 또는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이제 건설되거나 매입되는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유형을 이제 크게 보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임대 주택에는 건설하는 건설형 아니면 이미 지어진 것을 매입하는 방식의 매입형,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방식의 임차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내용을 이제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연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입된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서 공급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세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왔는지를 좀 알아보면요. 어, 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국내 임대주택 재고는 327만 호입니다. 전체 주택 재고의 약 15%를 15%,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은 169만 호로 전체 주택 재고 의약 8%. 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의 169만 5에120약 128만 5를 lh 가 공급해 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전체 정부의 지금 현재 장기임대 재고는 약8%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비율에서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 물론 oecd 평균 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공공임대주택의 개요와 이제 내용 그 공급 현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매입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테마형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이 매입 임대의 형태를 가지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의 태동은 2004년에 연구 임대나 국민 임대처럼 지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설형 공급이 이제 중단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이제 가용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도시 외곽에서 건설되는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해져서 어 입주자들이 자기가 기존에 거주하던 아니면 직장에서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도심 내에서 현생활권 본인의 생활권에서 살실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걸 입주자들한테 그대로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매입임대 유형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됐고요. 어, 매입임대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 43조와 국토부 훈령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매입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 도심 외곽에 건설되는 이제 건설임대에 비해서 수요자들에게는 도심내의 현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공급자인 LH 입장에서는 건설임대에 비해 에서는 사업 기간이 훨씬 단축되고 도심지내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임대 실적을 보시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17만 호 정도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매입임대는 어디에 공급을 하고 어느 지역에 공급을? 공급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매입 임대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수도권은 전체, 시군 33개 전체에서 다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있는 곳에서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 8만 이상 도시에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매입 임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건설 임대와는 다르게 어~ 입주 계층별로 저희가 주택을 다른 기준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기숙사형 같은 경우에는 어~ 입주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 전에 본인 살림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빌트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방한 개짜리 이제 원룸. 들이 대학교 인근이나 역세권 위주에 이제 주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신혼 부부나 다자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필요한 학교 인근이라던가 좀 정주 여건이 안정된 곳 위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형 지원 기준 이제 앞서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어 국가로부터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상승함에 따라서 LH가 자체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급 유형별 입주 자격에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 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느냐? 뭐 일반 유형 저희가 청년 기숙사형, 신혼부부 유형, 다자녀 유형, 고령자 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어, 아무래도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 저소득 위주로 공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고령자는 이제 65세 이상 그다음에 다자녀는 두자녀 이상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신혼부부보다는 이제 좀 음~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혼인 (7년) 이내 부부나 아니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사이, 그다음에 일반 계층은 이제 앞서 설명한 계층에서 제외되는 이제 소득이 이제 최저 소득 계층 위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급 유형별 임대 조건은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등은 있지만 시세의 30에서 70%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테마형 임대주택 저희가 문화예술인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과 연관해서 테마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매입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도심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급자 위주의 선매입 후 임대의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의 이제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또 매입 임대는 이제 아무래도 소규모의 점 단위로 좀 산재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입주자의 수요에 맞춘 좀 주거 서비스가 어렵다 라는 점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미 중공된 주택을 매입하게 되게때 때문에 입주자라고 하여금 입주자가 원하는 특화형 맞춤형 설계 아니면 주민 공유 공간 이런 그 공간 계획들이 좀 부족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9년부터 기존에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 예를 들면 뭐 지은지 10년 이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입주자들한테 신축 주택을 공급을 하고자 신축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주택을 다 지으면 저희가 매입하는 방식에. 어,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입주자들이 원하는 그 설계나 주거 서비스 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이제 테마형 주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제 테마형 임대주택 공모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올해에는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하게 테마형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이다라는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 테마형 주택은 이제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민간 사업자가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기획, 설계, 건설, 운영 관리까지 다 담당을 하고요. LH는 그 주택을 매입하는 소유권자로서 이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 지원하게 됩니다. 테마는 뭐 돌봄, 육아, 교육, 일자리, 뭐 문화 예술, 귀농 귀촌,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안을 할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를 해서 예술인 지원주택도 이제 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뭐 다양하게 저희가 기존에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는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이미 추진을 해왔던 청년창업지원주택, 고령자 케어안심주택, 응급산모안심스테이, 작은학교살리기, 문화예술창작자지원주택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테마형 임대주택은 LH가 이제 사업자가 다 지은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LH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설자금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또공정별로 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해서 비용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이 테마형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내에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어, 저희 LH가 기존의 매입 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어, 대부분 최저소득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그 순위를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이 테마형 주택은 어, 아무래도 어, 운영하는 담당자가 자유롭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일부 좀 부여를 할 예정이고요. 임대 조건은 이제 민간 운영자가 이렇게 30% 임대 조건으로 공급 받아서 입주자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고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을 해서 어, 기획, 설계부터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LH가 매입한 주택에 자유롭게 테마를 넣어서 운영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 저희가 LH 공사와 이제 정부 부처가 특정 테마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설계부터 진행하는 기획 운영 방식과 어, 이제 지어진 주택에 운영만 하는 위탁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특정 테마형 저희가 예술인 지원 주택이라고 부르는 특정 테마형 주택의 기획 운영 방식과 이제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 앞서서 이 테마형 주택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제 공모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 사실 저희가 이제 공모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앞서서 이미 말씀을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제 내용을 읽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에서는. 그 특정 테마형의 그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그 예술인 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정 테마형의 기획 운영 방식 먼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 예술인 지원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모가 진행되는 주택으로 저희가 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4 일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인 지원 주택은 저희가 총 올해 200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그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세부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예술가, 그다음에 아트테크 융복합. 다음에 음악 장르 특화, 문학 장르 특화 해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30포 이상 50포 미만의 집합화된 주택에 대한 계획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세대별 주거 조닝 면적이 이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 39세 이상 이제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주거 서비스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그 전시나 시험 공간 이런 것들을 위해 글린 생활 시설도 이제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주택과 그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도 저희가 특정 테마형으로 이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긴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예술인 지원 주택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사업자분들, 예술인 지원주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운영자나 사업자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술인 지원주택, 예술인들한테도 주택을 공급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저희 이제 정부나 LH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은 곳에 그 예술인들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지원 주택을 저희가 시작을 할때 추진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테마의 그 예술인 지원 주택의 테마가 과연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테마인가, 그리고 테마에 따른 입주 대상이 공사의 이제 정부의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입주자들인가. 그다음에 어, 입지 선정의 적정성. 입지가 어, 해당 지역에 그 예술가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실제 예술인들이 원하는 지역과 수요가 많은 지역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의 수요가 충분한 지역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 주택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주택으로서 실현 가능한 운영관리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거 서비스 계획이 있는가? 대한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예술인 지원 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물론 이제 예술인 지원 예술인 지원 주택의 입주자 중에도 이제 고령자도 있으실 수 있고 장애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에 주거 약자이 장애인 편의 시설들이니 이제 의무 설치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검토해서. 수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짧은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